겉절이, 괴물, 동네 바보형, 눈물사냥꾼, 눈치없는 형, 대갈장군, 덧니 괴물, 사랑꾼, 센터정, 정중앙, 쩌리짱. 이 밖에도 100개가 넘는 엄청난 별명으로 많은 놀림과 관심을 받았던 개그맨 정준하. 무한도전 종영 이후 방송보다 사업을 하다 큰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는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굴곡이 심했던 그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시죠. 정준하의 젊은 시절은 지금의 바보 캐릭터와는 180도 다른 이미지였다. 유복한 환경에서 4대 독자로 태어나 큰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로 학창시절 두세 명의 여학생이 집 앞에서 기다릴 정도로 매력남이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죠. 하지만 고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며 집안이 어려워졌고 어머니가 보험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대학 진학을 위해 사수까지 하였지만 재능이 없었는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생계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포장마차, 도자기 공장, 출장 뷔페, 냉동창고 등 별의별 일들을 다 하다가 어찌하다 방송국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휘재와 쿨의 매니저 생활을 하다가 방송에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개그맨 특제로 MBC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데뷔 이후 큰 재미를 보지 못하다가 노브레인 서바이벌에서 바보 연기로 대히트를 치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유행어를 빵빵 터뜨리며 인기 떡상의 고속열차를 타게 되었고 향후 무한도전의 멤버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는 무한도전 종영이 된 이후 아직까지도 마지막 회를 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TV를 보다가 무한도전 화면만 나와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말하기도 했죠. 지금의 자신을 있게 만들어준 부모님과 같은 프로그램이기에 남다른 감정에 사무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는 무한도전 종영 이후 방송활동을 정리하고 개인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많은 루머와 악플들에 시달리는 것에도 지쳐 있었고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 같아 다른 도전을 꿈꾼 것 같습니다. 사업 외에 유튜브 채널 정준 하하하를 개설하였는데 이전에는 정준하 소머리국밥 채널을 했었습니다. 그 채널을 접고 공백 기간도 있기도 했는데 사실 사업을 하던 음식점이 코로나로 인해 거의 망하게 되어 직접 배달을 뛸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고 많은 악플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왔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극복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였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전보다 유튜브도 잘 되고 있고 방송에도 출연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준하의 아들 이름은 로아인데 내가 키운다에 나와 아들 자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9살이 되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끼가 다부지고 잘생긴 외모로 인기가 많은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외모가 너무 뛰어나 아빠를 안 닮았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아는 춤선이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워낙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과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댄스 학원에 데려가 보았는데 방탄소년단과 아이돌 댄스를 흥미있어 했고 9개월이 지나 정준하의 힙합 뮤직비디오 아 새우에 함께 출연하여 실력을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들이 3일 만에 모든 안무를 다 외워서 아빠는 아들 뒤에서 따라했다고 하니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군요.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로아가 아이돌 데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인기만큼이나 말도 탈도 많았던 정준하. 이제는 로아 아빠로 더 멋지고 구설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인간극장이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꼭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